너와 나 함께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 Let's go. 엘리트 함께라면 좋아. 언제까지라도 내 곁에 있어줘. 엘리트 한 걸음 더 먼저 다가와. 망설이지 마. 씩씩 꽂혀 마요나스. 씩씩 신나게 대신. 씩씩 괜찮아 everything. 엘리트와 함께라면. 안녕, 달인 눈웃음 정규야. 안녕, 미소전사 동우야. 안녕, 난 스위트보이 우현. 안녕, 난 모범생 호야. 안녕, 난 시크성렬이. 안녕, 난 카리스마 아이디야. 안녕, 난 귀염귀염이 성정이야. 안녕, 난 청송 가는 준희애야. 담는 그거. 잠깐만요. 성규 씨는 지금 여기 말 한 마. 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복에 모자를 많이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혼쭐이 나죠, 선생님한테. 혼자서는 좀 출라. 당황하신 것 같은데. 혼쭐이 나요, 당황하지만 요즘에는 또 그런 굉장히 어떤 새로운 맛.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멋진 모자로. 네. 제 패션에 힘을 줬어요. 야, 준희애 씨가 어떤. 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나는 진짜. 우리 진짜. 선씨 같이. 네. 선씨는 아, 안경으로 한번 멋을 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또 피곤하다 보면 또 얼굴 붓잖아요. 아.
보완하시기 위해서 안경으로 조금 보완해주었는데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는 이제 겨울하면 가장 핫한 아이템이 저는 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복에 이게 좀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사실. 따뜻함과 멋을 상대해. 근데 우연 씨는 뭐죠? 그럼 저는 한번 찾아보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뭐죠? 자신감. 자신감이야? 다 틀렸어요. 자신감도 되게 없어 보여요. 네. 틀렸어요. 사실 오늘 하나 한 건인데 짜잔! 팔찌! 야. 이것으로 한번 멋을 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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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연 씨 오늘 속옷이 굉장히 특별한 속옷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피셔니스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피셔니스타의 학교 생활을 엿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기생 그림자 피셔니스타. 아하. 지금 성규 씨가 들고 있는 이 사진 보시죠? 네, 지금 사진은 여러 가지 모델 포즈가 굉장히 많은데 무작위로 뽑으셔서 네. 이쪽에 있는 조명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느낌 있다. 무작위로 어떻게? 아,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고르시면 돼요. 예, 아, 네, 하고 싶은 거를 이쪽으로 오셔서. 무작위로 한번 골라볼까요? 무작위로 골라요. 무작위로. 저 연주는 너무 싫어요. 나 맨날 걸래. 안 봤어 나도. 야, 진짜 보지 말고 해보자. 진짜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어떤 분 먼저 보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 씨 제일 먼저. 아 호야 씨, 네. 호야 씨. 궁금하다. 아, 공개해주세요, 호야씨. 이겁니다. 와, 멋있네. 멋있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동작. 복근을 필요로 한 동작이네요. 난이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 갖고 있죠. 장착하고 있죠. 난이도 별 3개. 네. 호야씨는 또 어떤 그림? 아, 저는 또 기가 막히죠. 와. 어울려. 아, 이런 거 해야죠. 너무 어울리는데요? 표정까지 완벽하게 아, 그럼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혹시 어떤 거 아, 제가 오늘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개에서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두 개 다 첫 번째 거 형. 아, 저건 굉장히 어울리겠다. 첫 번째 게 굉장히 어울리겠다. 이게 이게 어울리겠다.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근데 형 잘하는 포즈잖아 평소에. 그냥 형인데 잠깐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성현 씨. 나 안 봤는데. 야, 어떡하냐. 잘할 것 같아, 성현 씨. 뭐야. 뭐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성현 씨, 맨 오른쪽에서 맨 아래 거요. 이거요? 예. 잘 어울리는데. 자, 이제. L씨. 이거 나, 이거다. 아. 어떻게 뽑아도 이런 걸 뽑아요. 시간도 있잖아요. 진짜 무난한 거 뽑았다. 야, 진짜 무난하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볼까요?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모델 됩니다. 모델같이. 와. 중국의 표정도 표정. 와 좋아. 무슨 무술 하냐 저렇게 힘이 없어. 됐습니다 성준 씨.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멜시 할까요? 아 라인 봐봐 진짜 대박이다. 기대합니다. 아 표정이 안 좋아요. 조금만 더. 미안해. 아 시구도 하셨었잖아요. 자. 오빠. 대단하다. 아니 본인 마음대로. 소리도 들었어요. 다 우연 씨. 그쵸. 손 꺼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렇지. 들어오자마자 더 자신감 있게. 오. 아 지금 좋은데. 조금만 다리 아, 조금만 더.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탄력 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리 라인이. 이야, 역시. 인피니트 하트 왕자, 우연 씨. 아, 하트까지. 아, 하트 왕자가요? 네. 안 어울리죠? 네. 다음은 호야 씨입니다, 호야 씨. 자, 하나, 둘, 셋.
아니 좀더 뒤로 들으시죠. 좀 더. 조금 더. 좀, 아, 왜 이렇게 떨리죠? 복근이 없나요 지금? 다리를. 혹시 지금 힘든가요? MVP인데. 잠깐. 너무 떨리자마자. 좋았어요 오야 씨. 좋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사실 오야 씨가. 네. 다음은 기대가 되는 성렬 씨입니다. 성렬 씨. 좋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포즈.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굉장히 뭐 본인이 또 만족해하는 것 같네요 표정이. 좋네요. 아, 동훈 씨입니다. 예. 뭐야 그게? 와, 제일 좋은데요 동훈 씨가? 나 이 자세 제일 좋아. 아, 역시. 동훈 씨 표정 보이세요? 표정 하나, 둘, 셋. 표정 카메라로 표정. 야. 고생하셨습니다. 맞아. 왜? 동훈씨 해야죠. 해야죠.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피셔니스타 학교생활 엿보기 1, 2교시 그림자 피셔니스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그림자 피셔니스타 온라인 이벤트가 숨겨져 있을 예정이니까 꼭 이벤트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아, 일단 이 교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저희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준비된 선물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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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아 뭐야? 와, 밑에만. 야, 누군데? 원래 학교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교실 때 준비를 한 시간이 추억의 교복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8명이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입었던 교복들. 각자 모교의 교복들을. 학교 거? 아, 그럼요. 진짜요?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엘리트에서 원래 이제 그 각 지점에서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졸업하고 나서 교복이 바뀌었는데. 상관없고요. 그럼 니 알바죠. 찾기 힘들겠네요. 네네. 굉장히 지방이어서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아, 그렇죠. 저는 버스 정류장 밑에 지방이요. 찾았어요? 네, 벌써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잘 거 한번. 아, 여기 와펜이 붙어 있으니까 각자 그러면은 자기 학교 교복을 찾아서 우와. 선물을 가져가 볼까요 한번? 진짜 우리 앞에 막 감사합니다. 버렸어요? 있어요? 네, 제 거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들 모교 교복을 딱 봤는데 맞아요.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입어봐야죠 한번. 그럼요. 어울리나 안 해요? 아, 지금 갈아입어야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가볍게 점프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진짜 바뀌었어! 이야, 너 이쁘다! 이쁘까지 생겼어, 이렇게. 역시! 진짜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그래, 이게 다, 우리 다 교복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리네. 와, 진짜. 아, 이게 진짜로 사실. 야,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저 진짜 아트학교여가지고. 학교 모델 같아요? 아니, 진짜로. 포즈 한번 칠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 그니까. 학교가 이렇게 모델끼리 이렇게. 내가 보기엔 둘이 뭔가 모종의 뭐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와, 뭐예요? 아, 잠깐만.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스태프분들이 주셨는데 이게 뭐야?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보기에 굉장히 반가운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게 익숙하고. 그게 학창 시절 때 쉬는 시간에 네. 과연 뭐하러 시간을 보냈을까? 아, 쉬는 시간에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우리가 반가우니까 그러면 다 한 번씩 가서 그 자신의 어떤 추억의 물건을 하나씩 골라서 얘기를 해볼까요? 좋네요. 아, 진짜 같아. 자, 우리 물건 하나씩 골랐나요? 네. 아, 골라봤는데 또 저는 딱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준 씨부터 고른 이유랑 어떤 자신의 추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그리고 일단 학교에 가면 시기 이런 또 큰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시간도 또 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50분에 쳤거든요. 종이 울리죠, 종이. 네, 그리고 또 그
그 점심 시간에 딱 12시 반에 밥 먹을 때 그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렸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해서 시계를 돌아왔습니다. 사실 점심 시간 딱 되는 순간에 네. 그 시계 보고 모두가 전교생이 복도를 보면 그때 난리가 납니다.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인정하라고 다들 집에서 밥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얘들아 저희 학교는 슈퍼가 5개 라이벌 라이벌 그래서 그 5개 슈퍼가 경쟁을 하면서 거기 이제 보통 와 되게 거기 이제 약간 펜이라든가 되게 그때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 식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점심 시간만 되면 밖에 몰래 나가가지고 사먹는 진짜품이 진짜 너무 많아 맛있어. 그것이 뭐예요? 일단 저는요 좀 뭐 어렸을 때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딱지치고 그걸 놀이를 찾았어요. 학동인가? 고기? 네. 아니 분명하게 분명하게 놀고 뭐 딱지치고 막 말뚝박기 하고 저는 다 아 그 추억의 놀이들 다 들어들었습니다. 누구야는? 저는 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쉬는 시간으로 축구 아 빼놓을 수 없죠. 축구 빼놓을 수 없죠. 축구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친구들과 내기도 하면서 아, 축구를 잘하셨나 봐요. 축구를 조금 했습니다. 아 밤마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응답하라 피셔니스타 덕분에 예. 또 엘리트 학생부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핏도 만나보고 그렇죠. 또 학창 시절을 또 생각하면서 어떤 추억에도 잠겨봤는데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되게 좋았던 게 이 영상을 또 보신 우리 친구들도 예. 예쁜 또 우리 멋진 엘리트 학생복을 입고 맞아요. 멋진 학창 시절의 어떤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교복이었네. 진짜로 이 교복이 지금 시기가 딱 만들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공적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학창 시절 저희도 예전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꼭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네. 제일 아름다운 건 교복이라는 거예요.